인사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을 맡게 된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전에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직을 역임했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사실상 그 수년 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이 됐어야 됐는데 출범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인권재단이 했었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행동 규정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재단이 출범이 될 때까지 그 역할을 뭐 100% 대신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출범이 됐을 때 그 바로 어떤 행동으로 개시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좀 닦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해서 일단 이 증진위가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이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인권재단도 당연히 이 출범을 했었어야 되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대로 됐었는데 만약 출범이 됐었으면 2016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4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 그리고 매년 사실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마포에 사무소까지도 재단 이제 사무소까지 마련이 됐었어요. 그 통일부 직원도 이제 파견 근무를 시작을 했었었고 근데 뭐 재단이 출범이 안 되니까 그냥 임대료만 나가고 하는 것이 돼서 문을 닫았죠.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재단 이사를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인권재단이 원래 이 북한인권 뭐 책임 추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그 인도적 지원 부분도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원래 희망을 했었던 것은 미국의 그 NED라고 있지 않습니까?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그 레이건 대통령 80년대 이제 출범 아주 초당적인 기구이죠. 그래서 그 미국 주도로 전 세계의 그 민주화 확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죠. 이 NED가 북한 인권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NED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우리 국내에 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재단, 이 북한 인권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인권 대사를 4년 하면서 이 UN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는지도 봤고요. 북핵에 있어서만큼은 북한이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네들 권리라 생각을 하고 그 위축되지가 않아요. 근데 2013년에 이제 COI가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2014년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과가 아주 획기적이었었죠. 왜냐하면 첫째,
북한에서는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반인도 범죄가 뭡니까? 국제법상, 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상 가장 그 최악의 법들 중 하나가 3대 법이라고 치면 전쟁 범죄,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하고 반인도 범죄입니다. 이건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20년 후에도 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은 법정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보리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다고 그러죠. 이 북한 이 외교관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뭐 그 말수키 다루즈만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었죠. 인도네시아 출신. 느닷없이 이 다루즈만을 북한에 초청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한번 좀 와달라.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 자기네 그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회부하는 그 부분을 그 COI 보고서에서 또 그 UN 총회 결의안에서 빼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리수용 그 외상이 15년 동안 UN 총회에 안 왔었어요. 근데 그해 오더라고요. 아주 급해 맞은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제사회의 그 북한 인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약점을 찾았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가 됐었어요. 왜냐면, 뭐, 대북제재, 핵무기로 인한 대북제재 이런 거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실제 뭐 김정은 또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했다고 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체포되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뉴스가 북한 전역에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북한 동포, 우리의 존엄인 그 지도자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UN에서 회부를 해서 완전히 그 범죄자로 취급을, 그건 어마어마한 그 파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중국 정부하고 이 UN 난민기구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그 자체가 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COI 보고서도 출범이 된 지 올해가 10주년입니다. 10년이 됐고 사실상 그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이 그 UN에서 발표가 된 것도 이제 9년이 됐고요.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권고사항들이었는데 9년이 된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 전혀 그 진전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을 그 북한 내에서의 북한 인권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탈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 못 온다 뿐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는 아직도 그 상당히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있고 난민이죠. 뭐 탈북자라고 하지만 그 난민들 또 이분들이 그 안전하게 그 한국이나 또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체류지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계속 그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중국 당국에다만 맡겨놓고 그 방치 상태로 이렇게 놔두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 우리 국민한테 우리 동포한테 벌어지고 있는 그 사태인데 그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꽤 자유롭게 과거에 비하면 전화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누구 그럼 뭐 지금 뭐 무슨 사업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 뭐 벤처를 해서 아니면 뭐 어느 대학 교수가 됐다. 미국으로 뭐 유학을 가서 뭐 하버드를 지금 다니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럼 북한 우리 동포들이 가장 지금 그 절실한 건
희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희망을 갖고 견디고 버티면서 결국은 이겨내겠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이 체제가, 이런 독재 체제가 영구적일 수는 없어요.